도이 스무스! 안녕하세요, 쉽게 스무스입니다. 제가 오늘의 컨텐츠는 뭐?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자일리톨 크리스탈을 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식용 색소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일리톨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일리톨 크리스탈을 준비했습니다. 자일리톨 크리스탈을 굳도록 합니다. 살살 휘저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저어주도록 합니다. 조금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흐르죠? 이렇게 물처럼 흐르면 이제 그 완성이 거의 절반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그릇에다가 넣고 빨간색 오 좋아 넣고 살짝 피가 흐른 것 같아. 섞은 다음에 이제 준비한 몰드에다가 이제 담아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넣어주실 때 이렇게 플라스틱보다도 고무로 된 몰드로 넣어주시는 게 이제 나중에 빼낼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조금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좀 다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됐네. 자, 이제 웬만큼 넣어주시면 준비한 막대로 이게 넘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밀어내면 됩니다. 이제 빨간색은 끝났고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다 되었고요. 빠이! 여기 남아있는 자일리톨들을 다 이렇게 깊다 들이부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녹여주면은 완성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건더기들도 거의 다 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녹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중탕된 자일리톨을 이제 한 그릇에 이렇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일리톨에 식용색소를 다 섞고 몰드에다 다 넣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밀어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채워놨고요. 이제 그러면 냉장고로 그럼 얼리러 가시죠. 렛츠기! 자일리톨을 가득 채운 몰드를 붙이기 위해 냉동실에 한번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뭐야 이거? 지옥의 자일리톨 완성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자일리톨을 다 이제 해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완성이 다 되었고요.
설탕 대신 자이리톨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 다른 사탕들에 비해서 덜 달고 좀 더 화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제 아이들에게 주기에 되게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탕들을 마무리 지어서 저의 회사 사람들, 제 친구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